언제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될까요? 아 정말 이게 열심히 일하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이. 성명서 감사원은 충주라이트월드 투자 사기 행위를 한 충주시장 조기령과 충주시 관광국장 김기홍을 감사하여 처벌하라. 처벌하라. 구국실천 국민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충주시장 조기령과 관광국장 김기홍의 달콤한 투자 유치 공약을 믿고 충주라이트월드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피눈물로 살고 있는 투자자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공인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충주 시민을 상대로 불법 투자 사기 행위를 한 충주시장 조기령과 관광장 김기홍을 감사원에 고발하고 규탄한다. 규탄한다. 감사원은 충주라이트월드 투자 사기 행위를 한 충주시장 조기령과 충주시 관광국장 김기홍을 감사하여 처벌하라. 처벌하라. 충주를 대표하는 충주시장이 충주시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기획사업으로서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독려하며 투자자들에게 충주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을 보장하더니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에 대한 지적을 받자 곧바로 충주라이트월드 사업을 철회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반환하고 그 피해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배상하라! 충주시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시민에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충주시장 조기령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본도 없는 라이트월드 유한한 회사를 앞세우고 충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말이 누구의 말이냐 말이냐. 충주시장 조기령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배상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충주시장 조기령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대표 이원진에게 보낸 충주 라이트월드 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을 보면 기사에서 제안한 세계무술공원 관광지내 빛충주 라이트월드파크 조성사업은 야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했던 세계무술공원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야간 관광공소 조성으로 외국인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역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라이트월드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파크 조성사업에 투자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이며 제안사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대표 이원진을 투자유치원으로 위촉하고 사업 진행시 충주라이트월드파크 기획 연출 부분을 총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주라이트월드파크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사에서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주시장 조기령, 이렇게 라이트월드 위한 회사에 공문까지 보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충주시의 적극적인 투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혹하다니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불법과 부당함을 지적받자 곧바로 꼬리 내리고 관광국장 김기홍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탄압하고 쫓아내는 더럽고 야비한 행위는 웬 말인가?
중구시의 대표 중구시장으로서 어째 이런 날량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74명의 중구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중구시장의 기획서 중구 라이트월드에 투자하면 중구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는 공언을 믿고 중구 지역의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임하자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내팽개치고 강제로 쫓아내라는 행위를 하는 중구시장 조기령은 투자 사기극을 중단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감사원은 중구 라이트월드 투자 사기 행위를 한 중구시장 조기령과 중구시 관광장 김경호를 감사하여 처벌하라! 처벌하라! 감사원은 중구시의 대표 공인으로서 약 174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 약 205원을 사기 행위로 강탈한 중구시장 조기령과 그 하수인 관광장 김경호를 감사하여 처벌하라! 처벌하라! 2021년 4월 6일 구국실천 국민연합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중구 라이트월드 투자자 일동 한국시장! 한국시장! 감사원장은 중구시장 조기령과 관광국장 김경호를 즉각 검사에 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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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통곡 앉아! 피해자는 통곡 앉아! 통곡 앉아! 통곡 앉아! 한숙희 감사원장은 청주시장 조기령과 관광국장 김기현을 즉각 감사하여 검찰에 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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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장 조기령과 관광국장 김기현이는 투자자를 전국에서 약 174명을 모아놓고 약 2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허가를 취소한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충주시장 조기령과 관광국장 김기영을 감사원장은 즉각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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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바로 섰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을 우습게 합니다. 왜? 감사원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썩어버렸어요. 감사원의 원취지가 뭡니까? 대한민국 공무원과 행정관청을 관리감독 감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감사기는커녕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원부터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174명과 약 200여 원이 회수되는 그날까지 배상되는 그날까지
공익적으로 구국 실천 국민연합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상인회 회장 김순례 회장님께서 힘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함성으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및 상인회는 2017년도 조길령의 약정서를 충주시장 조길령의 약정서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170명이지만 그 가족들까지 치면 600명이 넘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직원 여러분, 충주 라이트월드 충주시장을 감사를 촉구 바랍니다. 이거는 법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는 것을 절대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민의 힘이, 국민이 이런 시에 나라에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2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고 충주시장에 다시 국회의원 나온다, 도지사 나온다, 충주시장으로 3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라이트월드를 투자자고 상인회를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도덕상이고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라서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충주시장 조길령이는 본인의 재선으로 하여금 충주의 라이트월드 대표 이원진을 투자 유치위원으로다가 귀속하면서 투자를 유치시켰습니다. 거기에 전국민, 거제도, 부산, 울산, 전라도, 서울, 경기도 전 국민을 상대로 다 사기를 쳤습니다. 충주시장 조길령이는 충주시에는 절대로 투자를 아직은 받지 말아라. 내가 140억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원진이하고 얘기했고 충주 라이트월드 발대식에 140억 원을 투자해서 충주 라이트월드를 낮에는 꽃의 도시, 밤에는 빛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우리들을 마음대로 투자하라고 우리를 회유했습니다. 충주시장이 그런 말을 믿고 우리는 개인 유한회사를 믿고 어떻게 200억 원을 투자를 내고 상가를 임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이거를 철저히 밝혀주세요. 충주시장이 지금 내년에 3선 국회의원 도지사를 나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월드를 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거를 유치한답니다. 자기를 다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자자 상인회들은 영업 검증도 했고 영업필증도 나왔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충주시에서 계약서 변경을 하면서 우리한테 해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주시장 말만 믿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하여 우리는 해지하였더니 바로 사용수의 허가 취소 신청이라는 걸 들이밀어갖고 그런 말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우리를 나가라고 합니다. 불법 전대, 사용료 밀린 거 이런 걸로 해서 나가라 합니다. 그거는 충주시하고 라이트월드의 문제지 우리의 투자자나 상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 여러분, 우리 라이트월드의 투자자 174명입니다. 174명, 그 가족들 앞에서 600여 명이 되는 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감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원장님, 우리 170명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트월드를 충주시에서 없애면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170명이 죽을 거를 각오하고 거기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원장님의 뚜렷한 아주 명쾌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인회 회장 김순례 씨의 이 눈물의 말씀을 감사원은 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부시장 조빈령이 공약상입니다. 그래서 시장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허가를 취소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은 말을 했으면은 공약을 했으면은 투자자를 모집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무책임한 청주시장 조길령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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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는 투자자 회장이신 손현숙 회장님께서 입장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아직도 착각이 아닌 믿음 속에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이렇게 힘없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개인용단을 위해 이용한 한 지자자장의 무책임한 사기행각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최고의 로펌을 사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라이트홀들을 죽였습니다. 처음 약정한 약정서까지 자신이 불리하니까 투자자들도 모르게 바꿔버리고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충주시장과 충주시 공무원들을 정확히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은 우리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사원이라는 것이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순진한 투자자들은 막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사탕 발림을 해서 투자하게 해놓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이런 무책임한 시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행정 관청은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주시장이 아니고 가진 자를 위한 청주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청주시장 조빈령과 관광국장 김규웅 감사원에서 공익검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행정관청 단체장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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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월드 투자자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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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피해자는 있어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바로 서서 철저하게 다시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청주 시장 조길령과 관광국장 김재영을 철저히 감사해서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적시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바로 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 부패, 비리가 척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감사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들어와도 조금도 긴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감사원이 원취지를 취지대로 똑바로 관리감독 감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수년 전에도 감사원의 감사관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임원들이 두 명이 룸사롱을 가서 성추행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감사관을 감사하는 감사관이 있어야 될 정도로 감사원이 지금 현재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감사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다시는 그런 못된 공무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NH 같은 땅 투기 정보를 빼내서 그러한 공무원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관리감독 감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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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나이트월드 174명 투자자들은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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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장 조길령과 관광국장 김기영은 약 200여억 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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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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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한다.